거리에 모여들어 웅성거리는 사람들. 저마다 휴대폰을 들고 무언가 찍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도심 한가운데 야생 표범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1일 중국 쓰촨성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야생 표범, 멀리서 지켜보면 마냥 귀여워 보일 수 있지만 인간보다 더 크고 강한 동물들도 사냥하는 무서운 맹수죠. 그런데 배가 고팠던 모양인지 도심 여기저기를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간 인명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과 환경보호국은 주변 시민들을 즉시 대피시킨 후 표범을 제압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표범으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해당 표범은 세심한 보살핌을 받은 후 자연으로 돌아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